네, 교수님, 허리 디스크의 경우 수술해야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허리 통증으로 저희 외래에 내원하는 환자 중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10%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약물 치료라든지 보존적 치료, 물리치료 같은 거죠. 이런 치료만으로도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어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거나 또는 발목이나 발가락 힘이 약해지면서 장애가 유발되거나 또는 갑자기 통증이 너무 심하게 발생되면서 대소변 장애가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